해안 지대소에서 원주민을 발견했다. 부상을 입히긴 했는데 놈들이 주변에 함정을 설치한 것 같아. 현재 사상자는 한 명, 수색 중이다. 쏘지 말라. 제이콥님이 보냈어요. 당신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놈들이 우릴 먼저 발견했죠. 어, 세상에. 괜찮아요? 견딜만 해요. 놈들이 돌아올지 모르니 안전한 데로 가야 해요. 다리 건너편에 늑대굴이 있어요. 놈들도 거긴 못 찾을 거예요. 하지만 이런 몸으로는 늑대들을 쫓을 수 없어요. 늑대를 처리해준다면 우리가 안전한 지점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. 당신 권총에 쓸만한 걸 줄 수도 있어요. 도와줄래요? 알았어요. 숨어 있어요. 금방 돌아올게요. 고마워요. 제이콥님이 오라군요. 금방 될 거예요. 목표를 놓치지 마. 놈들이 왜 브라보 팀을 따라갔는지 알아내. 브라보 팀은 추가 교전 없이 진행 중이야. 그 원주민을 꼭 찾아 알아낼 게 있으니까.
러시아어에 자신이 없어서 해석은 잘 못하겠지만 일종의 지도인 것 같아. 안전해요. 나오세요. 아직 숨어있나? 어딘가에 숨어있을 거야. 핏자국을 찾아보자. 멈춰! 오지마! 난 트리니티가 아니야. 라라라고 해. 근데 총이 장전 안 돼 있네? 실린더가 비어있는 거야? 어차피 발사장치도 고장났어. 상처가... 일단은 앉아야겠어. 라라라고 했지? 난 나디아야. 좀 도와줄 수 있을까? 내가 뭘 하면 되지? 할아버지가 밤중에 마을을 떠나셨어. 바바야가라는 마녀가 사는 마녀의 계곡으로 가신 것 같아. 할아버지를 뒤쫓다가 침략자들한테 걸렸어. 내가 태어나기 전에 마녀가 할머니를 죽였대. 항상 복수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진짜로 가실 줄은 몰랐어. 시간이 없는데 나 혼자서는 무리야. 같이 할아버지를 찾아줘. 미안해. 지금은 도울 수가 없어. 무사하실 거야. 괜찮아. 상처만 붕대로 감고 나면 갈 수 있을 거야. 나디아, 내가 도와줄까? 할아버지를 도와줘. 마녀의 계곡으로 가셨어. 마녀 바바야가와 싸우러. 꼭 찾아야 해. 미안해. 지금은 도울 수가 없어. 무사하실 거야. 괜찮아. 제이콥의 주민들이 여기서 강제 노동을 했어. 이제 늙으셨어. 침략자들을 만나면 못 버틸 거야. 가족 사진이네? 1950년대 말에 찍었고 러시아 사람이 찍혀있어. 이 중 한 명이 여기 갇혀있었겠지. 뭐가 적혀있네? 잊지 말자.
안전 장비가 없어. 노동자들을 뭘로 생각한 거지? 정리됐나요? 안전해요? 동굴은 안전해요. 이제 그쪽으로 가면 될 거예요. 고마워요. 이걸 받아요. 제이콥님이 당신을 도와주라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다니. 돌아왔군요. 이제 좀 도와줘요. 문제가 있나요? 협곡에 동료들이 퍼져 있는데 어젯밤에 두 명이 생포됐어요. 하지만 아직 살아있는 게 확실해요. 함께 잡혔던 다른 동료가 탈출했거든요. 나머지는 기차역 아래로 잡혀갔대요. 탈출하기 전에 동료들을 우리에 집어넣는 것도 봤대요. 협곡에 다른 전사들도 여럿 있지만 전 여기서 경계를 서야 해요. 당신이라면 뛰어난 실력을 갖췄으니 도움이 될 것 같군요. 네, 물론이죠. 고마워요. 그 친구들도 죽는 걸 두려워하진 않을 거예요. 하지만 그냥 놔둘 순 없어요.
같은 놈. 강제 노역수 수감자의 신분 증명서야. 괜찮아요. 여기서 꺼내줄게요. 숨어서 계속 움직여요. 덕분에 살았네요.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. 여기가 우리의 고향인데 매년 사람들이 줄고 있어요. 당신이 우리 편이라서 다행이에요. 고마워요.
전사들을 찾았어요. 아직 살아있어요. 당신이 나타난 게 우연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드네요, 라라 크로프트.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거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군요. 소련 병사들, 끔찍한 일이 있었나 봐. 누가 아래에 뭔가를 새겨놨어. 어떤 숨겨진 물건을 찾는 방법이야. 정치 선전이 더 있어. 열심히 일해서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내자. 라라, 괜찮아요? 네, 오래된 소련 재련소 입구에 있어요. 재련소 꼭대기에 있는 광산 입구로 가고 있어요. 거기로 올 수 있겠어요? 지금 갈게요. 동무, 프리덤 스테이션이 있는 산맥에서 유례없는 발견을 하여 보고합니다. 광산 깊은 곳에서 채광 작업을 하던 팀이 우연히 놀라운 유적과 보물로 가득한 커다란 동굴로 뚫고 들어갔습니다. 모두 이제까지 조국에서 발견된 적 없는 것들입니다. 이곳 주민 중에서 징발한 노역자들이 이 발견 이후 초조해 하는 걸 보면 이 유적에 대해 뭔가 아는 게 분명합니다. 현재 노역자들을 쉴 새 없이 일하게 하고 있습니다. 곧 더욱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.
시베리아에 온 지 하루 만에 일이 터졌다. 아프간에서 2년, 인도네시아에서 1년을 있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. 그런데 이 얼음판에 온 지 하루 만에 탕! 사람을 죽였다. 뭔가 애원하는 듯 하더니 눈이 뒤집혀 죽었다. 러시아 말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. 녀석이 죽는 걸 옆에서 지켜봤다. 방금 전까지는 살아있었는데 다음 순간에는 그냥 고깃덩이가 되다니. 사람을 동물 취급하다니. 여기 지도 같은 거 없어? 없어. 있다고 해도 폭동으로 건물이 파괴돼서 쓸모없어.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위험해질 텐데 여기 날씨 때문에 멀쩡히 건물이 없을 거야. 여기가 무슨 건물이 들어간대? 그래. 갱도에서 뭔가 발견하면 발굴 작업을 하는 것 같아. 근데 일주일도 못 갔어. 폭동이 일어난 거야. 일하던 애들이 작업하다 다쳤나? 그럴 수 소련의 훈장이야. 영웅적인 행동을 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훈장이지. 강제노역소 감독관 거였을까? 또 소련의 표잖아? 소련의 일반적인 군번줄이야. 유리 레브도니키스라고 쓰여있네. 인식표 뒤에 죄수라고 찍혀있어.
불은 아직 들어오네. 이억천 우라늄 광산. 여기는 우라늄 광산이었구나. 세상에, 고대 유물이야. 대체 여기서 뭘 찾은 거지? 시작부터 꼬이네. 또 유물이야. 고대의 통로를 뚫고 들어간 거야. 직접 가서 봐야겠어. 붉은 군대 병사의 수통이야. 이 휘장은 처음 보는데? 아직 반쯤 차 있어. 어쩌면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겠네.
좋았어. 그들이 뭘 찾았든